민생경제도 각자 도생, 국민안전도 각자 도생으로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 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이 강화, 파주에 이어 서울 용산 인근까지 7시간을 활개치는 동안 우리 군이 전한 메시지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작전 실패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때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육군만 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의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입니다.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윤호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드론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72%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 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랍니다. 또한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